19대 조봉현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달성 초등학교 총동창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총동창회장을 맡게 된 제22회 조봉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선후회 동문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모두들 본인의 생업에 매달려 살아가기 바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기쁜 마음이 배가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모교에 대한 애교심과 동문간의 친밀감에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세종 미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번 총동창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모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추억이 장소가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신다면 총동창회는 앞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것이라 믿습니다. 선후배 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서로의 유대관계가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다 함께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15일 달성국민학교 제19대의장 조봉현. 네. 네, 22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저 꽃다발을 줬습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 및 명예회장님의 인사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춘희 시장님께서 저희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광복절 행사하고 또 지금 저희 시에 지금 3개 면에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부득이도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이 말 좀 꽉 전달하려고 해서 제가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야 명예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운 휴양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뜻깊은 광복 70주년 기념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달성 초등학교가 개교되었던 것이 40년이라고 볼 때 역시 70년 되는 해이고 또 44년 허가를 맡아서 그 과정을 보면 역시 광복과 아울러서 현재까지 왔다 이렇게 됩니다. 이 뜻깊은 광복절에 우리 19회 총동문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또 이 행사를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하여 주신 22회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광복 후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현재는
세계 어느 국구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당당한 시민권이 한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국가의 성장 이면에 모두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는 그 성장의 그늘에서 폐교가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폐교를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참 어떻게 보면 아쉬운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도시화되고 성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탓이 아니라 교육소가 충족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우리는 통용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13년 동문회 총회에서 이람되게도 세 가지로 이 폐교의 근거를 남기는 것 같다 해서 여러분 앞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그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제 닥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결과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몇 가지를 시당국과 또는 여기 회사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생각한 대로 또 여러분이 최소한의 바라는 대로 명맥을 유지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말씀드릴 때 이 느티나무가 우리들이 심은 것이고 그야말로 이대로 두면 500년 천년 장래성이 있는 그야말로 기념수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고 그 가운데에 학교가 또 건물이 없어지는 대신에 육각정 한식 건물을 줘서 단청을 해서 그 안에다가 현판으로 이 내력을 적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임을 해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모르지만 시한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 끝날 때까지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공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건물 내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서 소유는 비록 우리 아니라 하더라도 달성 초등학교 동문의 간판이라도 다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하고 상의한 바 이것이 모두 다 방법을 달려야 한다 하더라도 그 뜻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장 현실은 그렇게 공단을 조성하는데 우리 뜻대로 이 시설을 그대로 존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옮긴다고 할 때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역시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에 저랑 많은 협의도 한 바 있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옮기는 문제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외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 이외에 현재 이 시설 중에 있는 공덕비라든지 또는
폐교에 대한 유래비라든지 성물로서 만들어진 이런 조형물은 그대로 옮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최선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위를 해봅니다.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로 계속 발전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폐기된 상태에서 동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안적입니다. 그러나 시안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한 것만이 아닌 어떤 우리 영원한 장래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현장에다 놓고 그대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이 공간을 옮긴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뜻이 표현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 동창 동문뿐만 아니라 이 구장을 살아가는 후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후라도 그 공간이 그야말로 휴식 공간으로 또 관광 공간으로 또는 어떤 조용히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하는 것이 보람이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 또 시안적인 동문이지만은 영원한 유적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매년 모이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의미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각자 결의하고 앞으로 협력하는 조직으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와 같이 성대한 모임을 만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이 더위에 여러분 항시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시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제가 두서없이 제 간단한 인사와 올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